안녕하세요.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 모양을 우선 제작하고 파우더 용기를 만들어 패턴을 적용한 후에 오른쪽에 광고 태그를 만들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패널에 폴리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Radius 6을 입력하고 Side 5를 입력해서 오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Dashed Color 면 30, Y10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고 Illustrator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에 Poke and Float를 지정합니다. 이곳에서는 패스를 부풀리거나 안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변형이 가능한데요. 70%를 지정하면 발생 꽃 모양이 나옵니다.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지정합니다. Ellipse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꽃 모양의 중앙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이때 중심을 맞춰주려면 Alt도 동시에 눌러주면 되겠죠? 꽃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제 튤립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타원을 그리고 발생 컬러를 지정합니다. 템플로 왼쪽의 꽃 모양을 닫힌 패스로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의 오른쪽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상자에 Vertical Copy를 클릭해서 대칭형을 만듭니다. 물론 대화상자 없이 클릭하여 변형축을 지정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하여 좌우 대칭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호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타원 중앙에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리고 밑에 색상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에서 Weight는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중앙의 정원을 배열을 하고요. 중앙의 정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수직선과 색상과 굵기가 동일한 홀을 그리겠습니다. 아크 툴을 선택하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홀을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을 위해서 문과 홀을 함께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로 Alt를 누르고
버티컬 카피를 지정해도 되고, 클릭 후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복사해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두 개의 호와 수직선을 동시에 선택하고,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합친 오브젝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가리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줄기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줄기의 모양대로 열린 패스를 하단에 그립니다. 그런 다음 영된 색상을 형칼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Weight EPT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서 면으로 확장한 후에 뒤로 보내서 배치를 조정합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입 모양을 펜툴로 그림과 같이 그린 후에 위아래의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입 모양을 관통하는 열린 패스를 다음과 같이 이미 색상으로 면 없음 테두리 이미 색상을 지정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면을 분할하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위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정색 칼라인 COC, Y배, K20을 지정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ESC를 누르고 본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셀렉션 툴일 때입 모양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뒤집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축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뒤집듯이 드래그 할때 Al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조절점의 모서리에 마우스를 올리고 Shift를 누르면서 비율을 유지하며 밑에 형태를 축소해 줍니다. 툴립의 형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 있는 줄기 형태와 잎 형태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중앙의 축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뒤집듯이 복제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해주면, 왼쪽에 꽃의 형태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꽃모양과 정원을 함께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아웃을 참조해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다가 Shift를 동시에 눌러주면 반듯하게 이동하며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어주는 게 유형입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 간격을 유지하며 반복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요구사항대로 컨트롤을 누르고 3개의 축소된 꽃 모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우더 용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사각형과 타원의 형태를 결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락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32, 하이트는 13을 지정하고 면 색상은 지정된 컬러를 설정해 줍니다. 테두리는 구별을 위해서 이미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사각형의 상단 선분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32, 하이트는 13을 입력해서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타원을 이동하여 복사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모두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수평 이동은 없을 거예요. 허리센탈은 0을 지정하고 버티컬은 마이너스 13을 입력해서 하단으로 이동해서 복사하겠습니다. 하피를 눌러줍니다. 복사된 타원과 사각형을 동시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고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상단 타원을 선택하고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Shift는 드래그 도중에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열림 패스를 만들기 위해 상단 고정점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고 연 색상을 없음으로 지정하고 테두리 컬러를 설정하겠습니다. 테두리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1pt를 지정합니다. 상단의 타원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0도를 지정하고요. 슬라이더의 왼쪽 컬러 탭을 더블 클릭해서 M30, Y40을 지정합니다. 가운데 중간에 클릭하면 컬러 탭이 추가되겠죠?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중간에 추가된 컬러 탭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에 있는 컬러 탭을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그림같이 복사하여 배치하면 편리하겠죠?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컬러 스탑 값은 Alt를 눌러 복사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제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합니다. 옵셋 패스에 마이너스 0.8mm를 입력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상단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그리고 면 없음 테두리 색상을 C10, M80, Y9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 웨이트는 1pt를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에 2pt를 지정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이제 파우더 용기 하단에 패턴을 지정해 볼 텐데요. 패턴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려놓은 튤립 형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딧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 패턴의 이름을 튤립이라고 지정하고 OK를 눌러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파우더 용기 하단을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등록된 튤립 패턴을 지정할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0 칼라가 선택되어 있을 때 지정된 패턴을 클릭해 줍니다. 가끔은 트로,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을 때 패턴을 지정하고 화면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면 색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20%를 지정하고 패턴의 크기만 조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이제 상단에 바디 파우더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는데요. 설정된 값으로 미리 입력해 놓았습니다. 리얼 레귤러 11pp를 지정해서 입력하는데 두줄 입력입니다. 중앙에 입력할 때는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두 번째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 주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용기의 뚜껑 부분에 배치하여 완료합니다. 자, 이제 할인 광고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 상단을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Radius는 27을, Size는 6을 해서 그림과 같이 육각형을 그립니다. Polygon Tool은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5를 입력하고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90을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축소하여 복사합니다. 작은 육각형에는 면 없음, 테두리 M4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EPT를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와 갭을 9, 3, 2, 3을 입력해서 불규칙한 점선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셀렉션 툴로 두 번째 육각형을 선택한 후에 볼펜 컬러를 지정해 봅니다.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고 면 색상은 C50, M80, Y30을 지정합니다. 가장 큰 육각형을 선택하고 면은 흰색,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단 컨트롤 패널의 Opacity를 70%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이제 꽃 모양을 회전하여 배치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꽃 모양을 선택합니다. 이제 꽃 모양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5%를 지정하고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합니다.
물론 패턴이 적용되지 않은 오브젝트는 패턴스에 체크 유무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한후 태그 오브젝트의 육각형 부분에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꽃 사이의 간격을 그림과 같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여 배치를 하겠습니다. 중심을 지정할 때는 셀렉션 툴로 선택할 때 나타나는 바운딩 박스의 중간 1분의 1 지점의 점을 참조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상단 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45도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5도 단위는 드래그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화 상자를 띄워서 45 입력하고도 가능하겠고요.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고요. 육각형의 중심에 클릭한 후에 회전축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드래그할 때 Shift를 누르면 45도 단위로 제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눌러주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드래그하고 마우스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육각형의 사이드에 고루 배치가 되도록 회전 복사합니다. 이제 태그 위에 볼땐 조건대로 문자 설정을 해서 up to 30% off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마이너스 35도를 지정하고 회전하여 육각형의 중앙에 그림과 같이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손 도구 핸드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화면 보기를 한후 최종적인 저장을 하고 전송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